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아닌 산하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자 전북 정치권과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 등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방침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퇴색시키고 중복 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있는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전국 5급 교육생의 16%를 차지하는 경기도 교육생이 빠지면 인재개발원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은 고사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성환 전북도 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송 의장을 불러 송 의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대가성 뇌물인지 등을 최종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의장은 이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017년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 120리터를 희석해 해충 발생 우려가 있는 공터 등에 뿌려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는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약학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전북대학교가 연구개발과 임상을 뒷받침할 관련 학과와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약학대학 신설대학에 선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북대 약대가 신설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행정 분야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교과 정비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교육과 행정 용어, 조직 문화, 교육제도 등에서 친일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순화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실험한 결과, 파키라와 백냥금, 멕시코소철, 박쥐란, 율마 등이 미세먼지를 20~30%가량 저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가로수 수종을 연구하는 등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구청 공무원을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청 복도에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목검으로 수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도 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8도, 익산 6도, 임실은 1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1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경기도가 전북 혁신도시 지방자치 개발원이 아닌 수원 산하기관에서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추진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혁신도시 흔들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0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조합장 투표권을 준 군산의 한 농협이 재선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파키라와 백냥금 등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